오늘은 제가 영수증 무덤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 영수증이 다 뭐냐면요. 제가 세달 동안 일과 관련된 영수증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다 돈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서 호주 국세청 ATO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GST, Goods and Service Tax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한국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개념에 이제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정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제 이마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창피하진 않은데 이런 꼴로 제가 뭐 영상을 찍지만요.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찍는 거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일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게 세 달치 저희 사업 관련해서 쓴 영수증을 모아놓은 거고요. 이걸 정리해서 분기별로 GST를 ATO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해서 정리를 해서 회계사한테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도 GST를 신고하는데, 이렇게 개인사업자나 이제 파트너십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은 분기별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한번 조금씩 저희 이제 홈오피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생활비 이런 부분도 호주의 생활비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ATO 국세청에서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냐? 이렇게 다 영수증을 보관해 놔야 되는데요. 이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해 놔야 하냐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세금 신고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모두 보관을 해 두셔야 합니다. 최대한 영수증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비용 처리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연도는 2018 7월 1일부터 2019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매출을 제외한 모든 비용 처리할 부분은 제가 이 영수증을 모아놓은 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도 홈오피스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 163불 이 부분은 이제 가스비고요. 세 달치 가스비 264불 이 부분은 이제 전기세입니다. 생각보다 전기세가 적게 나왔네요.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전기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요. 세 달치를 다 정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또 넣을 수 있는 게 물요금. 저희가 물값이 세 달에 362불이 나왔네요. 이제 인터넷. 저희 인터넷 요금이 MBN으로 좀 빠른 걸로 했는데 근데 느리잖아요. 저뭐 실방 때도 반복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 달마다 내는 돈이 69불입니다. 차수리비도 집어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레지 등록. 이 레지 등록한 금액은 차한 대에 거의 이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760불 자동차세가 이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는 6600 이거 뭐지? 잘못 넣었다. 아,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차 보험료 675불 이렇게 1년치로 좀싼걸 들어놨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하나라도 더 정리를 잘 해놨다가 이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하나씩 다 정리해서 일일이 일과 관련된 비용 처리할 부분을 다 집어넣는 것이 이득입니다. 일과 관련 없는 거는 그냥 버리면 되고. 저는 이렇게 홀스 이제 식료품샵에서 산 것도 다 넣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일과 관련돼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편인데요. 보시면 제가 일주일치 잠근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일, 고기, 그리고 수확 간식거리, 이런 과일, 주스, 우유 뭐 이런 거다 사고도 한 100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다 이걸 일주일치를 먹을 순 없고, 이 정도 사고 나서 한 20, 30불씩 적당히 장을 보면은, 일주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호주, 3인 가족, 저희 부부하고 아이 하나 있는 저희가 쓰는 것들은 보시면 뭐, 과일이랑 고기, 우유, 치즈,
등등 간식거리들까지 이제 주스까지 다 해서 한 100불 정도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150불에서 200불이면 충분히 식료품 비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영수증은 뭔가 하나씩 보는 건데 이제 날짜 보고 몇달달 건지 보고 이제 품목을 보는데 이렇게 봐서 이제 뭐 보드카 뭐 이런 거 깔루아 밀크 이런 건안 되겠죠. 이제 술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못 쓰는 영수증이니까 이렇게 치워놓고요. 서점에서 관련 사무용품 산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5불 50짜리 노트를 샀는데 GST 10% 50센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하면 저희가 내일 GST에서 50센트를 차감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리 다 했습니다. 먼지만 잔뜩 앉아있네요. 회계사님한테 드리면 이제 저의 GST 신고는 끝이 납니다.